자,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았지? 네. 수업하고 나서 여기 써있는 건 뭐라고? 숙제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 문법 수업은 금방 끝나겠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금방 끝나고 나서 놀까? 아니요. 네. 놀 것 같아? 아니요. 뭐 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선생님이 저번에 나눠주신 거. 그렇죠. 읽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숙제는 언제 검사하겠어? 다음 수업 시간에 검사하고 풀고 나서 이 다음 시간에 여기하고 숙제를 냈으면 숙제 검사할 거 아니야? 숙제 검사하면서 내가 설명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숙제 검사하고 나면 그럼 내일 시험 봐야지. 숙제 검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검사하고 난 다음 날 이거 시험 치겠지? 이거요? 그렇죠.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복습해보면 알겠지만, 숙제해보고 나면 알겠지만, 네. 그쵸? 오늘 알겠죠? 어려워. 내일 시험 쳐도 돼요? 네? 내일 시험 쳐도 돼요? 오케이. 뭔 시험을 치시겠다? 그거. 그거 아니, 아직 난 준비 안 됐는데. 자, 그래서 부사 남은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시여라고 했죠. 부사는 어찌시인데, 어찌 뭐뭐 한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다행히도라는 말은 이 네? 여섯 가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왜 죽지 않았다? 왜 죽지 않았다? 다행히도 죽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안 죽었다? 어떻게 안 죽었다? 다행히도.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How. 그래서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니까. 그 다음에, 나는 늦게 자러간다. I go to bed late. late는 이 뜻도 있어. 늦은이란 뜻도 있고, 늦게란 뜻도 있어. 그럼 여기서는 두 개의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늦은이야, 늦게야? 늦게. 그렇죠, 늦게죠. 그러면 얘는 무슨 시란 말이야? 어찌, 그렇죠. 어찌 자러 갔다? 어찌 자러 갔다? 늦게 자러 간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제. 언제? 늦게. 그렇죠. 이거 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나는 언제 뭐 하러 갔다? 어제 늦게 뭐 했다? 자러 갔다. 붙어 될 거? 나는 자러 갔다. 어제 늦게? Late yesterday. 됐습니까? 어쨌든 이 yesterday 늦게도 마찬가지지만 yesterday만 집중해서 보면 yesterd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민수 네? 같이 yesterd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그렇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 무슨 시다 어찌시 부사다 됐습니까? 나 그는 점심 먹었다. He ate lunch. Ate는 뭐에 뭐? 그렇죠. It의 과거죠. 자, 과거형을 쓰면 과거형을 뭐 해야 되는 대신에 외워야 하는 대신에 어떤 규칙으로부터 자유롭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가 S를 붙여줄 필요가 없죠 대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는 점심 먹었다. 그 다음에 그는 점심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대? 어디서? 여기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래서 이 here는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는 어제 여기에서 점심 먹었대 말이죠. 그는 어제 여기서 점심 먹었다. He ate lunch here yesterday. 그래서 한 덩어리 될 수 있는지 왜? 누구는? 그는 자동으로 여기에서 어제 점심을 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터 해서 될 거? 그는 먹었다. 자, C로 얘기하자. 무슨 C? 이름 C. 먹었다는? 음식 C. 누가 뭐 한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어디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 어찌 C. 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C? 어찌 C. 점심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가 아니다? 어찌 시가 아니고 점심은 무슨 시다? 이름 시. 이름 시. 거시니까.
그러니까 here하고 yesterday는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제 여기서 when where yesterday here here와 yesterday는 무슨 시들이다? 멋진 시들이다. 오케이. 그냥 그녀는 도착했다. 그녀는 도착했다. She arrived. 됐습니까? 그는 역에 도착했대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역에라는 말은, 우리말 먼저 보면, 역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도착했다야? 어디에 도착했다야? 어디에. 어디에 도착했대? 어디에? 역에. 역에.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 at the station. at the station. 무슨 시동어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어떤 질문 어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어찌시다 영어로 얘기해 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됐습니까 어디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문장 정보가 점점 추가됩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자 우리말 살펴봅시다. 우리말 잘 봐. 그녀는 도착했다. 그녀는 역에 도착했다. 그녀는 역에 9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역에 버스로 9시에 도착했다. 가면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는 대신에 내가 어찌 알 수 있어? 어떤 누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어찌 알 수 있게 돼? 자세히. 그렇죠. 자세히. 어찌 씨가 들어갈수록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다? 자세해진다. 알겠습니까? 어찌시가 하는 역할, 뭐 해주는 말이니까, 꾸며주는 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찌시는 when과 where와, 그 다음에 how와 why에 대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렇죠? 얘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일이, 어떤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 그 행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을 왜 했는지가 들어가게 되는 건 어찌씨가 하는 역할. 알겠습니까? 자, 어디에 도착했는지 나왔고요. 이번에는 어디에 이어서 뭐도 나오고 있어? 언제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될 거, 그녀는 도착했다. She arrived. 도착했다라는 말은 도착했다 역에, 도착했다 9시에. 둘 중에 뭐가 더 큰 힘을 얻을까? 도착했다 역에. 도착하는 행동은 장소와 더 밀접하죠. 그러니까 N9보다 뭐가 먼저 나와? Station. 그렇죠. Where가 먼저 나오고 When이 뒤로 빠지죠. 알겠습니다. 얘를 강조하고 싶다면 9시에 도착했어요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막 세게 강조해서 N9 She arrived at the station 이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뭐의 위치는 조금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부사 어찌시의 위치는 강조하고 싶으면 좀 규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는 절대 안 변하느냐? 누가 뭐 한다. 알겠습니까? 누가와 뭐 한다는 맨날 붙여 있죠. 그걸 나중에 주어와 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그녀가 9시에 도착했는 건 알아. 근데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where did she arrive at 9 이라고 묻겠지 where 어디에 where 그녀는 도착했니 did she arrive 9시에 at 9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she arrived at the station at 9 하는 것보다는 얘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지 대답은 내가 분명히 어디에 도착했니 9시에 그녀가 도착했는 건 아는데 어디에 도착했는지 몰라갖고 내가 뭐라고 물었어 where Did she arrive at 9? 그녀는 9시에 어디에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더 나을까? 여기. 우리 영어로 보면 At the station, she arrived at 9.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순서라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She arrived at the station at 9. 됐습니까? 부사 어찌시는 순서가 강조받고 싶으면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앞으로 갈 수도 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디 뒤에 간다 누가 뭐 한다 뒤로 간다 거기다가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까지 끼면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 뒤로 밀려버린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정보가 추가되죠 그러니까 그녀는 역에 9시에 도착하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나와 있어 어떤 질문
어떻게 여기 왔대? 어떻게? 버스로. 버스를 사용해서 버스를 타고서 어떻게 왔다? 버스로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by bu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그녀는 9시에 역에 어떻게 도착했나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 됐습니까? 그녀는 9시에 역에 어떻게 도착했어? 묻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가 제일 궁금한 게 얘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겠죠. 어떻게? By bus. 어떻게? How? 이 대답을 아직 안 들었다 치고 이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해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how로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이 대답을 듣기 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버스를 타고 왔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었겠어? 그녀는 역에 9시에 어떻게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How? 그녀는 도착했니? 그렇지. Did she arrive야? Arrive야? Arrive. 그 다음에 어디에? At the station at night.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겠죠. 그녀는 도착했다? 자,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렇죠. 얘를 먼저 얘기해주는 게 좋겠지. 상대방이 이렇게 어떻게 도착했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By bus! She arrived at the station at 9.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By bus. 버스로. 그래도 돼. 뭐는 아니지만, 문장은 아니지만. 왜? 왜 대답하는 사람이 왜 문장을 말할 필요가 없어? 앞에서 그 사람이 그 문장을 말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답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는 이제 어디로 가냐?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녀는 역에 버스로 9시에 도착했다. 버스로라는 말을 다시 되살리면 She arrived where? Where가 세. 부사들끼리 싸움을 할 때는 where가 중요해. 그래서 She arrived where? At the station. So how? By bus. When? At 9. 부사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순서대로 해볼까요? 문장에서 먼저 나온 순서 부사들끼리 어찌시끼리만 하면 일단은 부사 어찌시 중에는 where가 세.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가 써냐? 그 다음에는 how가 세. 그 다음에 how가 세고 그 다음에는 when이 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세. 제일 힘이 약한 게 누구야? why야. 그러니까 물론 이건 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건 외울 필요 없어. 이건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에는 이렇게 해서 잘 안 외워져서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장, 방, 시, 이 순서가 장, 방, 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이게 칼로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선생님 이거 야 니들 꼭 외워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이런 순서대로 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나는 기차를 타고 9시에 친구들과 함께 거기 친구들 학교 빼자 뭐 거기에 갔다 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런 말 있다. 그러면 일단 나는 갔다 말이야. 나는 갔다. 나는 여기가 갔다. 얘는 어찌시가 아니니까 제일 앞에 있죠. 나는 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가 오겠지. 어디에 갔다 그랬어. 아까 거기에 갔다 그랬어. 그래서 I went. 나는 갔다. There. 거기 갔다. 기차를 타고 거기다 오겠지. By train. By train. 그 다음 9시 갔다 그랬어. 그 다음에 at 9. 왜? To meet my friends. Meet my friends 하면 나의 친구들 만나지. To를 붙이면 나의 친구들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데 친구 만약에 그 이 대답을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 Why did you go there at 9? 이렇게 물었어. 너 거기에 9시에 왜 갔니? 물었어. 그때는 이렇게만 대답해도 돼. To meet my friends. 그래서 그럼 다 얘기하면 I went there at 9 by train to meet my friend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친구 why라고 물었으니까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to meet my friends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친구 만약에 이래 물었어. When did you go there by train to meet your friend? 넌 너의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언제 갔니? 이렇게 물었어. 그럼 그냥 우리말로 몇 시에 갔다? 9시.
그럼 그냥 어떻게만 대답해도 돼? At night.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텍 뭔가를 할 때 모를 수도 있는 거 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듣다, listen, 조심스럽게, carefully, 반복하다, repeat, 살다, live, 혼자서, alone. 어, 그 다음에 오다는, 오다는 come인데, 왔다 하고 싶으면 뭘 써라? came. 그 다음에 등, 뒤, 뒤로, back. 자, back의 뜻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이 중에 어찌 시인 것은? 등, 뒤, 뒤로, 그렇죠. 뒤로, 어디로? 뒤로. 얘는 무슨 시? 이름 시. 얘는 무슨 시? 얘는 뻔하지? 뻔한 이름 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hometown. 무슨 시? 그렇죠. 이름 시. work는 일이란 뜻도 있지만 일하다로 쓰이면 움직 시. together. 무슨 시일 것 같아? 어찌? 그렇죠. 나는 거기 간다. 그렇죠? 나는 거기 간다. 어찌 간다? 함께 간다. 그렇습니다. let's go. 우리 가자. together. let's go together. yes. let's go together. 그럼 let's go는 우리 가자 이 말이잖아. Together 어찌 가자? 함께 가자. 그렇죠. 함께 가자. 어찌 가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 together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 다음에 가다는 go인데 갔다는 went. went는 go에 가고다. 그 다음에 there. there는 무슨 시일 것 같아? 자, 거기에 란 말을 가지고 there가 거기에 란 말 거기에 란 뜻을 갖고 있대. 그러면 나는 거기 간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라는 말을 못 들었어. 그럼 나는 뭐라고 부를까? 친구가 이렇게 했어. 나는 거기에 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랬어. 나는 가 이랬어. 나는 오늘 가 이랬어. 그렇지. 뭔가 잘 못 들었지. 그렇지. 나는 응에 가 이랬어. 그럼 나는 뭐라고 다시 물어볼까? 어떻게? 어떻게? 나는 응에 가. 나는 우측으로 가 이랬어. 어? 난 나의 이름이 가 이랬어. 뭐라고 묻겠어? 어디가 이렇게 묻겠지. 알겠습니다. 자, 은건 어, 나는 거기 간다는 I go to there야. I go there야. I go there. 그렇죠. 자, there는 뭐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어? 통째로. Where. 그러면 얘는 통째로 무슨 시다? 어찌 시? 어찌 시? 어찌 시? 부사다 이 말이야. 부사. I go to there 하면 틀리는 이유야. 어? 반대로 나는 학교 간다는 어떻게 돼? I go to school이야. I go to school이야. school. 얘가 왜 있어야 될까? 얘가 뭐라서? 얘가 것이라서? 그렇죠. 이름이라서 어떤 것을 어떤 것에게로 what을 where로 바꿔줄 때가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넣는 거야. 근데 왜 I go to there 하지 않느냐? there는 뭐 내장형? to, in, at 내장형. 그러니까 to 하면 어디 어디로, in 어디 하면 어디 어디 안에서, at 하면 또 마찬가지 손가락 가리키는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얘는 날 때부터, 얘는 날 때부터 명사고, 얘는 날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나올 때부터 무슨 시로 태어난 거다? 어찌 시로 태어난 거다. 그러면 이런 말, 난 집에 간다 할 때, I 집에 간다 할 때 I go to home 하면 틀려요. 난 집에 간다. 그 이유는 뭘까? 홈이 몇 개 뜻을 갖고 있어서? 두 개. 두 개. 뭐란 뜻도 있지만,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 어디로? 집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한 가지 뜻으로, 한 가지 시로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시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홈은 그냥 what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뭐에 대한 대답의 뜻도 갖고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중학교 가면 이렇게 되더래요. home은 명사적인 뜻도 있고 부사적인 뜻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home은 명사적인 뜻도 있고 부사적인 뜻도 있다 이런 얘기야. 문자는 잘 모르겠지? 그 말은 home이 것에 대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뭐에 대한 어디에 어디로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명사적인 뜻도 있고 부사적인 뜻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 왜?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구나. 문법은 뭐로 바꿔도 이해하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다. 의미, 뜻. 알겠습니까? 뜻으로 바꿔. 내가 얘를 자꾸 명사, 부사란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얘는 무엇이라는 뜻도 있고, 어디로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부사나 어떤 질문에 대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사라고 했죠. 그럼 I go to home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대답을 듣고 싶은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 Where, what do you go? 라고 물었겠어. Where do you go? 라고 물었겠어. Where do you go? 그래서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그렇죠. 그랬더니 I go to home이 아니고 그냥 I go home만 해도 된대. 그 말은 home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오기도 한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오기도 한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은 home이 집으로라는 뜻도 있고 부사적인 뜻도 갖고 있다 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써있는 그 다음 계속해서 멘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low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대. 무슨 뜻도 있고 low는 낮음도 되고 낮게도 된대. 그러면 low가 낮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낮게라고 쓰이면 낮게 뭐한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움직이지. 그렇죠. 어찌 날아간다? 낮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low는 보통은 ly를 덧붙여야지 어찌 시가 돼. 보통은 친절한 kind. 어떤 시죠? 친절하게 어찌 시죠 이건? 알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애들도 가끔씩 있어. 자기 혼자 뭐 이딴 거 안 만든다는 얘기지. 롤리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패스트죠. 패스트죠. 그렇지. 이미 여러분도 봤나 보죠. 패스트는 모두 패스트고 빠른도 패스트고 어찌 빠르게도 패스트다. 패스트리 같은 거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rabbit이 토끼란 뜻일 때는 이름시죠. 그 다음에 fast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to는 I am happy to. 그러면 나 또한 나 역시 이 뜻이죠. 근데 it's too cold 하면 no. 너무 춥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녀석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later 나중에고요. 그 다음에 그럼 later는 후에 나중에라는 뜻인데 어차피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n? 나중에 보자. 언제 보자? 나중에 보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그래서 어찌시죠. 그 다음에 become의 뜻이 뭐합니까? 이거 오다 아니야. 미안해. become은 되다. 오다가 아니고 되다죠. 붙여 써주세요. became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become, 오다의 과거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became은 become, 되다의 과거다. 그러니까 become의 뜻이 되다였으면 became은 되었다. 됐습니까? became은 되었다. 역시 민수는 안 적어도 다 머릿속에 속속 넣죠. 어? 와 정말 빠른데? 와 손이 밑에 있어가지고 소리 안 보였어. 그 계속해서 princess는 공주고요. subway 지하철. 자 얘도 잘 보세요. 아 이거 히읗 빼줘. 리얼이지 뭐냐 올바른. 여기 오타가 맞네요. 그래서 오타가 맞네요. Right는 오른쪽이란 뜻일 때는 어찌도 돼요, where도 되고요, 무엇도 돼.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올바른. 근데 올바른이란 뜻일 때는 한 가지 시지, 무슨 시? 어떤. 대답은 대답인데 어떤 대답? 올바른 대답. 대답이 명 이름시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죠. 올바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올바른 어떤 것. 뒤에 올바른 대답.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라는 이름시가 왔으니까 올바른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뭐 right now. 뭐 광고 들어왔지? right now. 좀 바로 지금. 딱 지금.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right here. 뭐야? right here. 바로 여기.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알겠습니까? Right now, right here. 알겠습니다. Right now가 어찌시로 쓰인 거야? Right now. 그 다음에 on time의 뜻이 뭐예요? 정시에, 정각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언제? 그래서 얘는 뭐의 덩어리? 어찌시의 덩어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꾸밈. 부사로부터 꾸밈을 받을 수 없는 것. 예, 이 문제를 의미로 바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랑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찌랑 어울리지 않는 것. 형용사는 뭐라 그러면 돼? 어떤.
얘는 어떤 거, 얘는 뭐뭐 하다, 얘는 어찌, 얘는 문장 전체. 됐습니까? 그럼 어찌 어떤이 말이 되냐, 어찌 것이 말이 되냐, 어찌 뭐뭐 한다가 말이 되냐, 어찌 어찌가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근데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르래죠. 네,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골라라.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골라라. 여러분들 해보고요. 일단 지금 바로 풀어봐도 돼. 아니, 풀어보세요. 바로 풀어보고요.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바로. 그 다음에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주어. 뭐를 붙일 수 있냐. 주어란 말은 뭐를 붙일 수 있냐. 은는 이가. 은는 이가 붙일 수 있는 건 뭐였지. 무슨 시. 그렇죠. 서술어 동사. 얘는 뭐뭐한다. 부사가 뭐뭐한다가 될 수 있느냐. 목적어. 목적어는 뭐 을를. 을를 붙여있는 것도 뭐야. 어떤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호란 말이 뭔지 모를 것 같아갖고 내가 전번에 한번 설명했어. 뭐를 만들면 보호다 그랬냐. 뭐를 만들면 보호다 그랬냐. 그렇지. 뭐 그게 근데 그건 20%밖에 아니야. 그렇지.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이게 다 보호라 그랬어? 이게 다 보호라 그랬어? 아니야. 것이다 자체는 무슨 시야? 움직시죠. 것이다를 만들 때 사용된 것을 보고 보호다 그랬어. 그래서 것이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시가 보호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보호될 수 있어. 자, 뭐도 된다. 어떻다를 만들 때 쓴 뭐도 보호다. 어떻다. 어떻다 전체는 뭐야? 동사지. 근데 어떻다를 만들 때 쓴 뭐도 보호다. 그렇죠. 어떤 도 보호다. 됐습니까? 어떻다를 만들 때 쓴 어떤. 내가 지금 무슨 시가 보호할 수 있다는. 자, 보호는 한 가지만 된다.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무슨 시가 보호할 수 있다. 무슨 시와 무슨 시가 보호를 할 수 있다. 무슨 시와 무슨 시가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명사와 형용사가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꾸미는 말. 꾸미는 말. 수식어. 어찌시는 뭐하기 전문가? 꾸미는. 뭐 빼고 다 꾸민다? 명사. 아니지. 말사. 명사.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사에 밑줄 치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영어 단어만 막 쳐다보고 있지 말고 뭐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 많이 쓰시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봐야 돼. 왜? 왜 해석을 해봐야 돼? 왜? 왜? 왜 해석을 해봐야 돼?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바꿀 수 있는 해석이야? 어찌. 그렇죠. 어찌란 말로 이 문장을, 이 문제를 다르게 풀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고 어찌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에 밑줄을 치세요. 이 말이지. 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내가 일단 설명부터 들으세요. 문제는 풀 시간 줄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밑줄 친 어찌 씨가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뭐를 해봐야 되겠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 얘는 뭘 찾으란 얘기냐. 어찌가 꾸밀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어찌 뭐뭐한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어찌 뭐뭐한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그 다음에 또 뭐 전체. 문장 전체.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을 해보고 이 여기에 보면 뭐 낮게란 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란 말이 나왔다. 아니면 뭐 느리게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느리게란 말하고 느리게 자동차, 느리게 간다, 느리게 나는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느리게 간다가 제일 잘 어울려. 그러면 걔가 느리게란 말이 있는데 해석을 했던 전체적으로 느리게 간다라는 해석이 나왔어. 그럼 느리게 간다는 느리게가 간다를 꾸민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있지. 그래서가 자, 그래서 요까지가 숙제네요, 여러분들. 요까지가 숙제인데 거의 다 했죠. 그렇죠? 이제 풀어봅니다. 거의 다 했죠. 내가 다 했죠가 아니고 거의 다 했죠.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잠깐만 풀기 잠깐만 여기 보면 챕터 리뷰라고 나와요. 챕터 리뷰. 챕터가 어디서 한번 나왔더라. 챕터라는 말이 어디서 한번 나왔더라. 챕터란 말이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럼 챕터 리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고 여기서부터 챕터 리뷰가 나오기 직전까지 공부를 해야지 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월요일쯤 오면 이 시험지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 이거 쉽지 하면서 후루룩 후루룩 풀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용지도 만들었어요. 제가 좀 부지런해.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까불지 말고요. 앞으로 봤으니까 부산 아파트? 네, 물어보세요. 야, 어려워서 칭찬을 하겠네.